안녕하세요. 게임 놀이터입니다. 자, 게임 좀 하시는 분들은 디스코드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죠? 자, PS5 베타 업데이트에 드디어 디스코드 음성 채팅이 추가됩니다. 또한 1440p에 대한 VRR 지원 그리고 대시보드 UX 개선 등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자, 2022년 초 플레이스테이션 5 콘솔에 디스코드 기능을 가볍게 통합한 후 음성 채팅이 마침내 최신 베타 업데이트에 도착했다고 소니가 발표했는데요. 미국, 캐나다, 일본이 PS5 테스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엑스박스에 이 기능을 도입한 지 몇 달 뒤 디스코드 통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PS5는 대시보드 UX 개선 등과 함께 1440p에 대한 가변 재생률 지원도 얻고 있고요. 디스코드 통합은 처음에 엑스박스에서와 마찬가지로 약간 투박한데요. 디스코드 블로그에 의하면 설정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 PSN 계정을 디스코드에 연결한 다음 연결된 서비스에 디스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은 QR코드 또는 PS5의 통합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통합을 완료할 수 있고요. 하지만 콘솔에서 디스코드 채팅을 사용하려고 할 때마다 모바일 장치를 사용하여 대화를 전송해야 하는데요. 자, 이는 이상적이지 않고 불편합니다. PC와 틀리게 말이죠. 지난 11월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콘솔에서 직접 디스코드 채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므로 소니가 결국 동일한 작업을 하는 게 추천이겠죠. 유저들에겐. 자, 다른 새로운 소셜 기능에는 화면을 공유하는 새로운 방법, 대시보드의 파티 채팅 및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친구를 보여주는 플레이하는 친구가 포함되고요. 소니는 또한 1440p 게임을 위한 variable refresh rate 지원을 도입했고요. 따라서 HDMI 2.1 디스플레이는 해당 해상도에서 끊김이 적은 더 부드러운 성능을 보여야 합니다. 자, 소니는 작년 4월에 PSVRR을 출시했고요. 그 직후 1440p 지원을 했지만 두 기능은 아직 함께 작동하지 못하고 있죠. 자, 게이머는 또한 와이파이 또는 이더넷을 통한 PS5 콘솔에서 다른 콘솔로 게임을 이동할 수 있는 기능과 함께 PS5에서 PS4 저장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찾을 수 있고요. 새로운 베타 버전은 오늘 인증된 테스터에게 출시되며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PS5가 판매량도 늘고 있고요. 업데이트를 통해서 좀 더 편리한 기능을 줘서 좋군요.